JK? 그만. 이유. 저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어, 지금 그만하라고 이유. 아니, 없네. 꼴보기 싫어. 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다쇼 원다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딱 봐도 뭔가 장소와 이런 옷차림과 지금 딱 쇼핑할 필이죠. 쇼핑하는 이제 룩이죠. 노트북도 앞에 있고. 무슨 쇼핑할 거냐면 제가 속옷 쇼핑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속옷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미국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을 쇼핑을 했었잖아요. 작년 정도 됐겠다. 이번에는 영국 제품이고요. 커비 케이트라는 속옷 브랜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거나 하진 않고요. 영국에서도 빅토리아 시크릿보다는 조금 규모가 조금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빅 사이즈 큰 속옷들이 많아서 저도 한 번도 주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아직 브렛이 오기 전이라서 빨리 쇼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요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제가 요거 이제 링크 다 띄워 놓을 거니까 요거 어디서 구하는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커비 케이트라고 여기 지금 떠있죠. D컵부터 K컵까지야. 어, 지금 여기는 ABC컵이 없나봐. 세상에. 하고신 분들은 ABC까지는 뭔가 한국에서도 잘 구할 수 있고 예쁜 디자인이 많잖아요. 그럼 ABCDEFGHIJK? Wow. 여기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오, 언니들 봐요, 언니들. 좋아, 좋아. 사람 팔뚝이 한 이 정도는 돼줘야지. 이제 이 얼마나 예뻐, 이 곡선이. 몸매 너무 좋다. 좀 제가 좋아하는 몸이에요. 배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내천자 있는 거 보여요? 와, 이봐, 이봐. 언니, 이 언니도 몸매 너무 좋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요런 느낌의, 요런 느낌들입니다. 요 언니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어, 진짜 좋다. 수영복도 팔고요. 그죠? 아, 너무 좋아. 요번에 살 것들은 이제 요런 브라가 아니고 기본 브라 일단은 뭐 한두 개 정도 하고 여기가 오프숄더 여기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숄더 용애를 살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을 했고요. 이제 로그인 하면 뭐 해야 돼? 당바구니에 담아야 되겠죠? 사이즈, 마이 사이즈. 영국 거랑 미국 거랑 같겠지 사이즈가?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38DDD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38D랑 38DD, 38E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을 하면 되겠지. 와, 나 애기야, 애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애기고 나 세 번째 애기야. 언니야, 왕 언니. K 왕 언니. 아, 멋있다. 38E예요, 38E. 깔끔하다, 이런 거. 유로로 돼 있어요. 도트는 환장합니다, 여러분. 도트. 18유로는 요거 세일하네? 요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환율을 한번 볼게요. 18유로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한 4천원 정도 돈을 하네요. 2만 4천원에 브라. 일단 검은색으로 해서 요거 예쁘긴 예쁘다잉. 아, 근데 6K 사이즈라는 게 좀 벌린다잉. 어디 원 하나만 봤을 때 하나. 제가 검색을 해보여야 되겠어요. 일단 UK랑 US는 똑같다고 나오니까 1을 주문해봅시다. 그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맥 빠지는 소리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주문해볼게요. 맥 빠지는 소리 때 주문해볼게요. 아, 여기 나와있네. DDD나 F가 E라고 하면 되네. 아이씨, 나와있었네 이거. 구경만 해, 구경만. 아, 예? 구경만 하세요. 저는 이제 US를 사봤으니까 US 기준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E컵 을 살 거고요. 여기서 둘레는 US가 38이었으니까 똑같은 38입니다. 식사 안 하셨죠? 네, 식사 안 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이유. 저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어. 지금 그만하라고 이유. 아니, 이유가 뭐지? 이유가 그거지. 이유가 유럽이지. 얘는 UK이니까 UK라. UK 영국? 영국 바게트에다가 양말이란다. 바게트에다가 마늘 촥 해가지고 버터 촥 해가지고 설탕 촥 해가지고 꼽아라. 그만하라고. 예쁘지 이거? 아니, 그만요. 예쁘지? 도트야? 땡땡이? 레이스 팍! 리본 팍! 뭐 그거만 입고 나가는 거야? 아니? 너 보여준다. 그만. 나만해. 거부했어 브레쉬. 아무튼 저는 일단 이거 사이즈별로 일단 볼 거예요. 테리들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요거를 제가 아무래도 제 오프숄더는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색깔 톤이 많고 여름에 입으니까 요렇게 조금 스킨 계열의 조금 밝은 베이지 톤의 브라를 살 겁니다.
이브라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사보려고요. 38, 2. 배고파가지고 브래쉬 미쳤나봐요. 지금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아까 위에 봤던 검은 색깔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만 여러분 그만. 아야. 페이지가 많이 없다. 종류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 사면 되겠네. 두 개 더 많다. 두 개 더 많다? 체리들 두 개로 만족하지 않을걸? 체리 두 개로 만족하세요. 내가 만족이 안 돼. 내가 영국에서 사는 거잖아. 꼴랑 두 개 와봐. 기다리면 맛이 없단 말이야. 원래 2주 정도 걸리잖아. 코로나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영국에서 저번에 뭐 하나 왔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큰 사이즈라 가지고 예쁜 많이 없네. 꼴보기 싫어. 그러면 또 이제 예쁜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케이. 왜냐면 이제 큰 사이즈 말고 또 작은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라 해봤자 D야. 딱 기본적인 애들만 많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에는 어려 보이는 속옷들도 많고 귀엽고 섹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무난하면서 섹시한 거 위주로 있어요. 귀여운 애들은 많이 없어. 제가 이걸 입어보질 않았으니까 이게 어떻다 이건 뭐네 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일단 사보고 괜찮으면 품절이다. 내 사이즈가 잘 나가나 봐요. 38E가 없어. 일단 오프숄더용 브라는 여기 게 되게 좋다고 외국 친구들이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여기 걸 사긴 할 건데 오프숄더용 한 두 개 정도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네. 아 이거 컵 진짜 크다. 완전 풀로 다 덮인다. 요것도 아까 안 뜬 거 보면은 사이즈가 없을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내 사이즈가 잘 나가나 봐요. D랑 2D랑 E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거 여기 컵 크시거나 둘레 크신 분들 여기서 사면 진짜 좋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빅토리아 시크릿이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 예쁜 게 없어. 또 난지 없어. 속상해. 없어? 그거 되게 한 톤 올라간 목소리였어. 엄서? 엄서? 아 체리도 엄서. 어떡하지? 체리들 이걸 살 때 일단 사이즈를 봐요. 종류가 디자인이 별로 없잖아요. 확실히 빅토리아 시크릿보다 종류가 되게 없다. 좋은 생각 있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두 개밖에 안 사잖아요. 그러면 속옷을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살 게 없으니까 두 개만 사고. 와 맛있다. 우리 지금 38, 2 다시 한번 천천히 봐요. 없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없어요. 빼고 사면 되지. 그니까 여기서 두 개 담아놨거든? 그리고 두 개를 사고 빅토리아 시크릿도 같이 주문해볼까 싶어서. 빅토리아 시크릿? 응. 이거 영국 거라서 그냥 받으면 되겠나? 바로 받을 수 있으면 될걸? 제품은 바로 받는 걸로. 해외배송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을 안 하고 브렛이 거의 해줘서 브렛한테 이제 라면 먹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맛배기로 빅토리아 시크릿 구경만 해볼까? 구경 사는 거 아니고 약간 자라에서 H&M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지만 아니에요.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들어왔습니다. 조금 언니들이 모델부터 좀 마른 느낌이 나죠. 뭔가 스키니하고 속옷부터 요런 연이 방해. 팔뚝 아까 그 언니처럼 둥그런 느낌 없잖아. 안돼. 사람이 좀 몸이 좀 둥글둥글한 게 이제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제 기준입니다. 컴퓨터가 늦는 거가 왜 안 뜨지? 왜 그래? 이봐 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게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대충 구경이나 해봅시다. 예쁘다. 예뻐라. 사실 빅토리아 시크릿에 예쁜 게 많네요. 화려하고 예쁘고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딱 무난한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스타일은 일단 됐고 사이즈만 사이즈를 딱 표시해서 스타일을 한번 쫙 보는 거죠. 웬만한 건 다 있나 봐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데미나 풀 커버리지를 좋아하죠. 컬러는 상관없어요. 도트도 있고요. 이런 검은색 이런 것도 있네요. 비싸다. 아 이거 V 이렇게 돼 있는 거 속옷 있잖아요. 요거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요거 진짜 편해요. 종류가 많아서 좋아. 일단 요렇게 있네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색깔이랑 요런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요런 레이스들은 제가 한번 묶어서 한번 더 할게요. 지금은 뭔가 오프숄더 입을 때 좀 좋은 속옷을 사고 싶어서 한 거라서 레이스 속옷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요거 이번에는 정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과소비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최근에 지금 H&M에서 많이 사놓고선 일단 끄고 요것만 이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님 식사 하시는 거죠. 요거 주문할 때 어떻게 뭐에 뭐 적고 뭐에 뭐 적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브렛이 알려준대요. 안녕하세요, 브렛입니다. 제가 오늘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팁을 주면, 영국은 배송 대행지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오는 게 배송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 물류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 영국은 배대지 가는 비용도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용 플러스 배대지에서 한국 배송지로 오는데 비용이 기본급 자체가 좀 높더라고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 쿠폰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쿠폰 코드 받으신 분들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다음 여기는 기프트 카드, 이건 필요 없죠 우리는, 그쵸? Wash back whi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총 토탈 가격이 53파운드 유로인가요 이거? 이거 파운드인가요? 일단 이 금액입니다. 53 배송 기간하고 가격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딜리버 배송합니다 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 간혹가다 영국 사이트나 미국 사이트가 한국에 배송 안 해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배송지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월드와이드 쇼핑이라고 해서 예, 전 세계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125가 넘어가면 공짜예요 라고 적혀 있네요. 대략적인 기간은 일하는 기간으로 8일에서 14일 정도 들으깨긴 해요. 배송 기간은 대략적으로 기본 에버리지 로얄 이런 딜리버리 타임을 씁니다. 출발한 날로부터 저희는 바로 해볼게요. 페이팔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바로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둘 다 있지만 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first name, 이제 이름이죠. last name은 성이고요, 그쵸?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회원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The find address 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select country는 한국이고요. 좀 핀번호를 치면 이제 쭉 나오네요. country는 여기서 south korea. 코리아로 되어있나요? 이게 주예요, 주. 스테이트 프로벤스가 주 같은 경우에는 non US고요. 시티는 부산이고요. Continue. 배송비가 12가 추가됐네요. 월드와이드 쇼핑이 무료 반품이 되고요. 다음 카드로 지불할 거예요 라는 말이 있고요. 비자 카드 되고 마스터 카드 되고 아멕스, 디스커버 뭐 되는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다 대부분 비자 카드 들고 있으시니까. 카드 넘버는 저희가 비밀입니다. 자, 입력했고요. 다음 눌렀습니다. 마지막은 확인과 주문하기예요. 주문하기. Place order. 주문하기.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Billing address. 이거는 결제 주소고요. Shipping address는 배송지예요. 그쵸? 이렇게 됐어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사셨네요. 배송비 포함해서 확인이 맞다면 와우! Thank you for your order. 이렇게 너는 너의 오더 넘버 나와 있고요. 이거는 너한테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아, 네. 해외 결제 때문에 그러죠. 아, 네. 방금 영국에서 주문했는데. 네, 맞아요. 결제 되자마자 전화 왔어. 참 좋네요, 시스템이. 자, 저는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만 사세요. 그만. 알겠죠? 그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안녕. She took my hand, we made some plans, and I loved it grow. She took my hand, we made some plans, and our love did grow. But as sure as those seasons change, her heart grew cold. So goodbye, Carol.